안녕하세요. 유진석 명략입니다. 저는 26일째 사주 명략을 공부하고 또 연구하고 있습니다. 사주 명략 공부하다 보니까 장점도 있고 또 유리한 점이 많더라. 저는 단점보다 장점이 참 많은 것이 사주 명략이다 이렇게 저는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이 시간에도 사주 명략을 공부하시는 분들 정말 어떻게 쓰는 사주를 제대로 공부해서 제대로 활용할까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오늘 그런 분들을 위해서 한번 제가 강의를 하고자 합니다. 사주풀이 정말 도사가 되고 싶다. 사주풀이를 진짜 잘하고 싶다. 그러면 일간의 특성, 그러니까 식간과 십이지지의 그 뜻을 잘 분석해봐라. 오늘 이런 면을 가지고 한번 여러분들에게 그 기초적인 면에서 한번 다시 한번 설명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사주를 모르시는 분들은 사주 명예가 어떤 면에서 장점을 갖고 있는가 한번 여러분들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제가 이 부분을 갖고 설명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간 간목을 갖고 있다. 누군가가 태어났는데 오행상 갑목, 이것을 우리가 오행목이라 그런다. 목. 나무를 갖고 태어났다. 나무에는 반드시 뭐가 필요하냐? 세 가지가 필요하겠죠. 적당한 수분과 그 다음에 태양빛이 필요하겠죠. 그리고 얘 근거가 되는 토의 기운자체, 뿌리를 내릴 수 있는 토가 필요하겠죠. 나무는 흙이 반드시 필요하다. 흙이 없으면 그냥 공중에 떠있다. 그러니까 자기의 소속 뿌리가 약하다. 이렇게 제가 설명을 했습니다. 당연히 빛이 필요하다. 빛이 없으면 음지나무다. 빛이 있을 때는 결실이 좋다. 당연히 예를 들면 건강하겠죠. 수는 나무가 물을 공급을 받지 않게 된다면 나무는 고사되고 결국 말라 비틀어진다 이렇게 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이것이 중요한 것이라 이건 다 아는데 이 감목을 갖고 있는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제가 언제 합격합니까? 언제 승진합니까? 어때 좋은 일이 있습니까? 이렇게 물어볼 때는 어떻게 답변하는 거예요? 하냐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합니까? 간목인데. 자, 이럴 때 여기서 잘 참고해봐라. 얘는 병화가 있습니다. 병화. 병화는 예를 들면 태양이에요. 태양. 그리고 얘는 정화는 따뜻한 빛을 향입니다. 온실이에요. 온실. 얘는 병화는 비춰줘서 얘를 생장할, 성장을 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병화는 것은 성장을 이야기해주고 건강을 이야기를 해주는 것입니다. 나무에게 당연히 햇빛이 돼. 얘는 햇빛이에요. 태양이에요. 태양이 나무에 비춰주니까 얘는 성장하겠죠. 건강하겠죠. 잘 자라겠죠. 활동성이 좋겠죠. 정화는 뭐냐? 얘를 땟감으로 쓸 때 필요한 것입니다. 나무를 쪼개가지고 이때 토끼가 들어가야겠죠. 경금이 들어가야겠죠. 토끼질은 얘를 나무를 쪼개가지고 쪼개서 얘를 불을 살려주면 얘 나무는 활활 타올라서 자기의 목적을 최고로 활용하게 됩니다. 이럴 때 이걸 뭐라고 하냐? 승진, 합격, 가장 최상위로 올라가게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어떤 사람이 제가 장관을 할 수 있습니까? 제가 이번에 합격합니까? 이런 걸 물어볼 때 합격하냐 이렇게 물어볼 때 보편적으로는 8대 2 여기서 보면 8대 2 비율로 보는 거예요. 80%가 여기에 초점을 맞춰서 설명을 해주라. 뭐냐? 간목을 갖고 있을 때 정화와 경금이 이걸 진신이라 그러는데 얘들이 잘 형성이 됐으면은 사주팔자에서 잘 형성이 되어 있고 혹은 운에서 들어와서 얘가 잘 형성이 될 때는 저는 이럴 때는 합격합니다. 국회의원 당선됩니다. 장관에 오릅니다. 이번에 큰 승진이 됩니다. 이렇게 답변을 하는 거죠. 얘는 뭐냐? 얘는 성장을 시키는 거다 이 말이에요. 성장. 잘하게 해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합격보다는 성장. 그런데 사람들은 들어볼 때 합격합니까? 이런 걸 물어보지 성장하는 걸 잘 안 물어. 그냥 더 물어본다는 거예요. 지금 급한 것은 지금 우리 아이가 이번에 합격합니까? 이런 걸 물어보는 거죠. 이걸 모르니까 어떻게 해야 할지. 그래서 이 두 개는 얘를 성장을 시켜주는 거죠. 특히 병화하고 이 얘 두 가지는 수하고 얘는 병화는 뭐냐면 나무를 성장시킨다는 거죠. 길러주고 성장을 시켜주는 역할을 해요. 그리고 합격과 승진에 대한 것은 정화와 경금 자체의 유무를 봐줘라. 토는 뭡니까? 얘가 어느 곳에 뿌리를 두고 있냐? 나무가 흙이 없으면 공중에 떠 있는 거죠. 부름나그네가 되겠죠. 부름나그네. 그러니까 뭐냐? 떠돌이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반드시 나무가 이 토가 있어줘야 하고 토가 있으면 적당한 수분과 햇빛이 있으면 얘는 좋은 결실을 내겠죠. 좋은 결실. 자, 그러면 하나를 제가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간목을 갖고 태어났는데 한번 보자. 자, 사주의 간목을 갖고 태어났다. 자월이에요. 자월.
계절은 12월달입니다. 11월, 음력은 11월, 한겨울에요. 얘를 나무라 그랬는데, 얘가 물이에요, 물. 물인데, 여긴 육지에서 어머니를 이야기합니다, 어머니. 어머니를 이야기하고 학문을 이야기해, 학문. 공부를 이야기해줘요. 이쪽에서 용어는 이렇습니다. 자, 그런데 얘가 간목을 받고 있을 때 수생목을 해줘요. 그럼 우리가 배울 때 뭐냐? 이건 학이라 그런다, 학. 학. 근데 술에서는 뭐냐? 술. 술은 뭐냐? 직접 상담할 때는 뭐냐? 학으로 배워서 수생목이니까 나무가 엄청 잘 자란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데 이렇게는 틀려요. 이건 뭐냐? 물인데 겨울철의 물이구나. 겨울철의 물은 잠시 얼마 후에 있으면 이제 겨울이 됩니다. 겨울철에 아무리 나무에게 물을 줘도 나무에서 꽃이 피고 나무 잎사귀가 나오고 그러지 않습니다. 한겨울에는 아무리 수분 공급을 해줘도 얘들이 거부하거나 그냥 적당한 소변 같은 물만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물 공급해줘도 얘 간목은 힘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머니가 수생목을 해줬어. 아, 공부하라 이렇게 해줬는데 간목은 뭐냐? 물의 공급을 어머니가 지대하게 밀어주고 학원비를 대주고 했는데 얘 간목은 뭐야? 힘이 없다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이런 아이가 병인시다. 병인시면은 이 아이가 이렇게 어머니가 밀어주면 이 간목이 뭐라고 하냐? 어머니 제가 알아서 할게요. 제가 알아서 하겠습니다. 그럼 결국 지가 풀어 나갑니다. 이렇게 되면 어머니의 도움보다도 이 없어도 얘가 없어도 간목은 그냥 지가 커가요. 어머니 간섭 없어도. 그런데 이럴 때 그냥 어머니가 결국 밀어줬지만 어머니의 상관없이 얘가 성공했는데 그래도 이 어머니는 보람을 느끼죠. 근데 만약에 이런 경우 인시가 아니고 만약에 유시가 이렇게 봤을 때 유시, 해는 이미 져서 어두웠다는 걸 11월달 한겨울철에 유시라면 간목 자체는 이미 햇빛을 못 받고 있다는 거죠. 우울하죠. 춥죠. 냉하죠. 이렇게 있을 때 어머니가 아무리 밀어줘도 이 아이는 밀어주도 공부만 하면 머리가 쥐난다는 거예요. 아, 답답해. 근데 자꾸 학원을 밀어주고 학원 가라 하고 뭐 하고 학원만 가면 머리가 쥐끈쥐끈한데 그럴 때 다른 걸 도와줘야겠죠. 근데 모를 때는 이때는 어머니도 일찍 뭐냐 이 아이를 키우면서 포기를 해버린다 공부를. 근데 얘도 포기하고 어머니도 포기하고 전체가 우울한가. 얘는 직장 자리에서 유급 스트레스 빡빡 받는다는 거야. 학교만 가면 스트레스 받는다는 걸 이야기해 주겠죠. 자, 얘는 겨울철이죠. 그러니까 학으로 보면 수생목이 해준다. 그러니까 일반인들이 모르면 수생목 엄마의 지대한 힘을 밀어줬다 이렇게 해서 얘가 잘 먹고 잘 살았다 웃기는 소리 하지 말아라. 이것은 어머니가 밀어줬지만 밀어준 거 어머니 속상하고 여기는 간목도 잘하지 못하고 있다 이야기죠. 만약에 진실하고 얘기할 때는 어떻게 할 거냐. 진실 값진 백고대를까지 있다. 어머니가 한숨 쉬고 있다는 거잖아. 어머니 한숨 쉬고 아버지는 뭐냐 여기에 가슴에 응원을 갖고 있다는 거죠. 아버지 어머니 관계가 지극히 안 좋다는 것을 벌써 사주에서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이렇게 대화하면 그래요. 그냥 누구든지 보편적으로 그렇습니다. 그냥 그래요. 맞아요. 나무가 11월달 해는져서 어두운데 찾아오는 사람 없고 나 홀로 혼자 골방에서 있다 이 말이잖아요. 우울하죠. 이럴 때 장명에서 바로 들어가는 게 무토와 병화예요. 얘들이 들어가서 장명이라서 도와줘야 한다는 거지요. 이렇게 했을 때 얘가 조금이라도 도움을 받게 돼. 이럴 때 장명의 힘이 필요하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 얘가 자가 수생목이 안 된다는 거지. 왜? 물이 너무 많고 바위가 있으니까 나무가 있는데 바위가 있고 물이 흘러내리는데 겨울철이 이 나무가 어떻게 자라는 거. 이 겨울철 나무한테 자꾸 예를 들면 꽃 피워라 빨리 1등하고 공부 잘하라 하는 것은 말이 안 된다 이 말이. 이럴 때는 뭡니까? 겨울이 지나가기를 기다려라. 때를 기다려라 하죠. 그 뭐냐 늦게 얘가 늦게 공부하겠구나 하죠. 늦게 공부합니다. 쪼아대지 말아라. 이럴 때는 이 아이 특성만 하나를 키우자. 무토 자체와 병화를 줘니까 이런 애들 차라리 그냥 동영상으로 찍게 하자. 병화 좋으니까 광고 기획 이런 쪽 좋다. 빛을 주자 빛을. 그러니까 밖에 나가서 많이 뛰어놀게 하자 이렇게 보겠죠. 그것이 상책이다. 이렇게 밀어주고 얘는 얘는 답답 엄마는 엄마는 답답하다 이걸 얘기죠. 여기에 병자가 있다 이렇게 보죠. 병자. 이렇게 병자가 있으면 얘가 태양이 있으니까 이럴 때는 됐냐. 이게 바로 또 중요한 거예요. 학과 술의 차이라는 거예요. 학과 술. 학은 이때는 화니까 병화 태양이 되니까 좋겠죠. 그런데 상각해보자.
어떻게 생각해본다. 11월달 양력 12월달 한겨울 꽁꽁 얼었을 때 평화 태양이 있는데 태양이 아무리 나무에 비춰 줄 때 그 나무에서 열매가 나오냐 보라 이 말이야. 없다는 게 싹 안 터요. 나무에 꽃 피는 것이 없어 한겨울 꽃 피는 게 없다는 게. 그러니까 얘는 비춰주고 노력하고도 힘이 없다 이걸 이야기. 이게 추진력 파워 이 아예 그게 상상 공상하는 거겠죠. 뭔가 상상 공상도 그냥 무너뜨려 할 때가 많다 이 말이겠죠. 이 아이가 이걸 가짜라고 해요. 이게 헛짜라. 이거 이것은 뭐냐면은 사화 그 죽은 불의 죽은 태양이에요. 근데 얘가 죽을 때 언제 태어나냐? 얘를 대운과 세운에서 도와줄 때, 얘를 밀어주는 그 세력이 들어올 때, 이때가 얘를 인이 들어오거나 사오미가 들어올 때 얘가 살아납니다. 지금 힘을 못 쓰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도 추진력 파워 이것이 약하니까 혼자 골방에 놀고 있다는 걸 이야기해 주겠죠. 그러니까 이럴 때 병화가 있으니까 태양이 있다 웃기는 소리 하지 말아라. 힘 못 쓰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배울 때는 뭐라고 할까? 아, 화가 있네요? 화가 없습니다. 있으려나만 존재다 이 말이겠죠. 유니까 개유겠죠. 개유. 자, 이렇게 들어와 있어요. 그러면 병자 갑진 개유. 만약에 이런 색이 자 기축색이다 보세요. 기축색 12살이네. 12세. 12살짜리가 지금 이렇게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이 부모가 와갖고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아무리 이 아이가 공부를 미뤄도 안 되고 혼자 더욱더 오히려 힘들어하고 학교를 안 간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당연하죠. 안 가죠. 안 가려고 하겠죠. 학교만 하면 왜 어머니가 그렇게 쪼아댔냐는 게 수생목이죠. 물 기운 자체가 너무 많아져서 물이 여기 신과 진이 합을 해서 물량이 너무 많아졌어. 어머니 힘이 너무 강해 강하고 얘를 하니까 나무가 부복 떠버렸다는 거예요. 그럼 얘는 어떻게냐? 물 위에 떠 있는 통나무다는 거죠. 아니 물 위에 뜨는 붕 연꽃 같은 감목이 연꽃이 돼버린 거예요. 연꽃 진흙벌 위에 진흙이잖아요. 진흙벌 위에 아니면 동토 시베리아 땅 어리면 땅 위에 예를 들면 시베리아 땅 위에 있는 이거다 아니면. 갯벌 같은 곳에 있는 감목이 을목으로 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성적이고 소심하고 모든 것이 남자답게 이렇게 가고 여자아이는 더욱더 의기소침해주겠죠. 그런데 운명이란 건 뭐냐? 명예에 이런 장점이 있더라. 이렇게 원판은 있어도 운의 흐름은 자연의 순환은 반드시 이렇게 겨울이 있어도 봄이 온다 이 말이에요. 봄이. 자, 병, 정. 정축입니다. 무인. 기묘가 들어. 4세, 14세, 24세, 지금 12살입니다. 12살, 여자아이예요. 근데 여기 정축이 들어와 있어요. 정축은 축은 한 겨울을 얘기해요. 12월달에 꽁꽁 얼었어요. 11월, 12월달 꽁꽁 얼어있겠죠. 이 정화 자체는 뭐냐? 상상력, 공상력이 이미 죽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는 기가 어디 가다가 친구 관계, 예를 들면 유치원 이런 데 보내도 학교에 들어가서 얘가 힘들어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감싸줘야겠지, 이 아이를. 감싸줘야지. 그런데 보니까 무인이 있어요. 무인이 여기 들어와 무토 병화 무토 병화가 들어와요. 여기서부터 얘가 힘이 좀 잡아요. 그렇다면 얘가 여기서부터 공부한다 이 말 이때 밀어주자 이 말이에요. 이게 명리학의 장점이라는 거예요. 제가 이 아이를 장명했다면 0세에서 13세까지는 놀고 먹고 놀몽시키자 자연에서 놀게 하자 마음껏 놀고 하자 체벌 속성하지만 이때 자연적으로 이거 간다. 이미 입춘이 됐잖아요. 봄이 오잖아요. 봄이 오면 꽃이 피잖아요. 나무가 열매를 맺잖아요. 태양을 빛을 받고 있으니까 이럴 때 밀어줘라. 학교를 밀어줘라 이렇게 설명할 수 있는 것이죠. 이럴 때 헛공사하지 마라. 이 많은 돈 투자를 다 헛공사. 그럼 이때 돈을 투자하고 한 번에 모아놓고 여기서 빠바바박 밀어줘라 이 말이에요. 그러면 100배, 1000배 더 잘 크지. 왜? 값어치 있는 투자니까. 이때는 쓸모없는 투자예요. 한겨울에 계속 물공부해가지고 얘가 어떻게 공부하냐는 거예요. 웃기는 소리 하지 말라는 거죠. 그러니까 명리는 이런 알면 이런 장점이 있다. 그런데 이것이 간목 자체는 다 조균형이 이루어졌다. 그러니까 간목의 특성을 잘 봐라. 얘가 조금 전에 이야기했지만 승진 합격할 때 이럴 때는 합격을 해요. 승진을 해요. 예를 들면 이 학생이니까 이럴 때문에 합격 들어간다는 건 14세, 24세니까 대학교 반드시 이런 들어가는 발전을 갖고 있다는 건 괜찮아요. 병화가 들어오기. 근데 정축이 이게 만약 이때 14세에서 24세가 정축되면 안 돼요. 공부하고도 잘 안 돼요. 그러니까 단계를 낮춰야 돼요. 그러나 알고 가면 좋은 것이 있다. 알고 가면 좋은 게 있다. 뭐가 알고 가면 좋냐? 이렇게 있을 때는 아, 그래 때가 있구나. 그때 밀어주자. 그러니까 쓸데없는 시간 투자.
노력 투자, 물질적 투자를 줄여서 그 안에서 이때 오히려 극대화시켜주는 것이 가장 이상적이라는 걸 이야기해주는 것이죠. 이것이 장점이다. 그리고 간목의 일세는 뭐냐? 이때가 들어올 때가 뭐냐? 합격 승진이 되는 시기다. 이걸 이야기해주죠. 왜? 무토가 있고 이 인속에 무병갑이 있어요. 무병갑은 이 무인은 목국토가 아니라 원래 뿌리 힘이 있습니다. 무인 자체라는 것은 무인은 학으로서는 목국토 하지만 얘는 굉장히 힘 있는 글자예요. 무 자체가 이미 힘이 있어요. 왜? 지장가서 무병이 있으니까 두 개가 얘를 짱짱 밀어주고 있으니까 이 무토는 힘이 있다는 거예요. 그 속에 병화가 있으니까 얘가 이 들어오면 그래도 이 자체가 병화가 이때 살아요. 얘가 여기 장생을 해요. 장생하고 여기 생을 하니까 학업 자체가 뇌 자체가 공부 자체가 머리가 열리기 시작한다면 이때 세운에서 도와주면 얘가 빠바 올라간다면 이런 묘미가 있다. 그러면 이때는 어떻게 하냐? 이때는 직업이죠. 어떤 방향으로 갈 것인가만 알려주면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일단 성공을 시키면 돼요. 그래서 명예의 이런 장점이다. 마무리하겠습니다. 사주의 글자를 분석할 때는 누구든지 사주의 분석을 할 때는 최고의 사주의 명략을 잘 푸는 사람이든 일간의 특성을 자르나 간이나 은이나 은은 뭐가 필요하냐, 병은 뭐가 필요하냐, 정은 뭐가 필요하냐, 어떤 게 필요하느냐, 이렇게 간목 자체가 있을 때 합격 승진은 병화가 필요하냐, 정화가 필요하냐, 병화가 필요할 때 이럴 때는 20%가 안 된다. 근데 얘가 진짜 성장하는 것은 뭐냐, 정화가 있을 때. 그러니까 얘가 여러 가지 환경이 여러 가지 무인 병화가 있어도 이때 좋은 것이 돌아갑니다. 어느 정도 이 아이가 합격한다 이 말이죠. 근데 이 사주가 좀 구성이 좋고 그 정화와 경급이 잘 있으면 얘는 서울대 간다 이렇게 보죠. 이 정도는 서울대 아니다. 그냥 어느 정도 대학이다 이렇게 보면 되죠. 그래도 대학은 간다 이걸 이야기해 주겠죠. 한번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